국토 중심의 X축 철도망과 철도 종합시험설로 등이 입지해 있는 청주시 오송읍. 국토부는 2029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입해 오송을 철도 부품과 정비 중심의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산업용지의 150%에 해당하는 39개 관련 기업이 이미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R&D 센터 구축과 철도 관련 학과 신설을 통해 오송을 철도 부품의 국산화와 미래 선도 기술 개발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년 가까이 소요되던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간 단축, 신속 예타,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지역 현안 건의 자리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가 오는 6월로 두 차례나 연기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청주 시내의 지하철역이 오송으로 오는 길이 이 광역철도의 지하 통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관찰해 주셨습니다. 원장관은 향후 청주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도심 통과에 적극 협조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2조 원의 추가 비용은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하고 하늘도 도와주셔야 된다. 또 충청북도의 해묵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교통 분산 효과를 지켜보자며 충북이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